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인면 수심. 하고 있는 꼬라지는 분명 사람이 맞는데 속에 들어있는 건 짐승 같고 거지 같다. 그런 표현이죠. 딱 그런 거 데려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고모들이랑 삼촌들 아무도 안 왔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미친 뭐라고? 과일 때문이라고? 원재. 우리 아버지 장례식 부의금 10만 원 보낸 친가 형제들, 사람 맞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0 평범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빠 돌아가셨는데요. 지금은 장례를 마친 지 얼마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랑 엄마 두 사람 모두 분노 어처구니가 없어 글싸 봐요. 저희 아빠는 사남매 중 차남인데 나머지 세 사람 모두 당신 장례에 오지 않았고 전화만 했어요. 못 간다고. 그것도 다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막말로 저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완전히. 평소 당신 형제들을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지 몰라요. 형, 누나, 남동생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 장례 장소가 워낙에 멀고 다들 사는 게 워낙 빡빡하니까 여기까지는 최대한 이해를 해보려 노력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계좌로 들어온 돈을 보니까 진짜 가관이네요. 두 명은 10만 원씩 보냈고 한 명은 안 보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게다가 장례가 끝난 뒤 나서는 연락을 해봤더니 그것도 안 받네요. 제가 이토록 분노 그리고 억울한 이유는요. 저희 아빠 당신 친가 형제들을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젊은 시절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바로 집안이 몰락하면서 빚이 많이 생기게 됐는데, 이때 장남인 큰아빠는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다 보니까 할수 없이 차남인 저희 아빠 홀로 갚으며 살아야 했고, 결국에 그빚 저희 아버지가 다 갚았대요. 거기다 작은 아버지 집살 때도 돈을 저희 아버지 혼자 많이 보탰다고 합니다. 또 큰아버지가 옛날 베트남 전쟁에 끌려갈 위기였을 때 당시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던 저희 아빠가 상관이랑 이어진 인맥으로 그걸 빼줬다고 하니까 솔직히 이건 생명의 은인이라 보거든요. 이거는 뒤에 말이 나오는데 다 해명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분노 사건. 이건 바로 1억 때문인데요. 아버지가 옛날에 작은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이 있대요. 1억. 옛날에. 저는 전혀 몰랐고 이번에 어머니한테 처음 들었어요. 투병하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 분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1억 때문이었나 봐요. 여하튼 작은 아버지 빚 때문에 빌려줬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있는 일로 연락이 되는 친척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갚았으면 된거 아니야? 이따위 대답을 들었어요. 진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요 부분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아까 한 명은 연락이 안 된다 하죠. 처음부터. 그게 아마 작은 아버지 같아요. 삼촌. 그리고 이 연락이 안 되는데 이 작은 아버지의 가족, 그러니까 사촌들이나 혹은 뭐 숙모 이런 사람이랑 연락이 된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고 배은망덕하며 괘씸합니다. 아니, 자기 친형제를 저렇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정녕 제정신이 맞냐 이거죠. 장례 때부터 지금까지 분이 가라앉질 않습니다. 부의금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저 모렴치함에 화가 난다 이거예요. 추가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으실까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 부유해요. 잘 먹고 잘 삽니다. 부모님이 많이 늦게 결혼하셨는데 그런 만큼 두분 모두 각자가 모은 재산들이 있었고 특히 어머니의 경우 친정 저희 외가죠. 거기서 받아온 재산이 제법 된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고 아버지 혼자 외벌이를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아끼고 저축을 하던 분들이라 모은 게 많죠. 또 연금도 나오고 하니 더더욱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금이 나왔다 이거예요. 여하튼 저희 아버지 형제들 열심히 살뜰히 챙기면서도 현금만 2억 가까이 유산으로 남긴 분이고요. 부동산도 비록 작은 규모긴 하지만 집 말고도 두 채가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돈이 아니고 아버지가 당신 형제들을 그렇게 아꼈는데 바로 그 마음을 대놓고 짓밟은 저들의 만행 때문입니다. 만행. 아니. 그리고요, 저희 어머니는 대리 효도를 한적 없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냈습니다. 명절은 저희끼리 집에서 지냈고, 조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기일에는 그냥 저희 아버지 혼자 왔다 갔다 했거든요.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살아 생전 아버지만 친척들과 왕래를 했으니까 쓴이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뭐 명절에 기일도 안 갔다며? 그럼 애초부터 남처럼 지낸 거 아닌가? 그렇다면 이거 서운할 일도 아니고 어차피 끊어질 인연인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난다 그래요? 이번 일을 통해 서로 다시 얼굴 보고 잘 지낼 것도 아니었잖아요. 안 그래요? 대댓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도 안 온다. 이딴 머리 검은 짐승 새끼들을 보니까 고인이 너무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마음에 자식으로서 화가 날수 있는 거죠. 2번. 나는 오히려 추각을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는데 대리 효도를 시켰고 저쪽에서 큰 잘못을 해가지고 사이가 틀어진 것도 아닌데 쓴이랑 쓴이 엄마는 아예 얼굴도 안 보고 지내왔다 이거 아닙니까? 돈을 갚니 안 갚니 하기 전부터 말이야. 진짜 그런 상황이면 형제는 마음에 걸리겠지만 장례라 해도 안 챙기고 차라리 내가 다니고 있는 뭐 종교 같은 데 기부를 한다든지 부탁을 하지. 이런 어른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절이랑 교회에 돈 갖다 주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돈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쌩까던 사람들이 만큼 딱히 친척 가족으로 생각되진 않을 것 같은데? 3번. 아니, 아버지 연세가 어찌 되는데 베트남 전까지 다녀왔답니까? 내가 지금 40대 후반이요. 우리 아버지 베트남 전 다녀오셨는데, 대됐으니? 저희 큰아버지는 48년생, 저희 아버지가 55년생이에요. 고모는 51년생이고, 작은 아버지는 62년생이고요. 당시 아버지가 부사관 하사로 복무 중이셨대요. 결혼을 많이 늦게 했고, 제가 늦둥이 외동입니다. 사실 이걸로도 설명이 안 되죠. 뒤에 나와요. 4번. 뭔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다른 댓글을 보면 아버님은 55년생이다. 당시 하사로 군 복무를 했다라고 했는데, 갓 20살이라 쳐도 1975년 아닙니까? 48년생인 큰아버지가 베트남 전 파병될 뻔했던 거를 쓰니 아버지가 빼줬다고 그걸 해보려면은, 큰아버지의 경우 군대를 오지게 늦게 가신 건데, 1971년 말부터 우리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철수를 시작했다고, 마지막 파병이 66년이라고 이게 말이 돼? 대댔으니 아버지가 쭉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을 늦게 갔고 먼저 부사관 복무를 하던 중에 베트남 전에 이미 파병 가 있는 걸 빼주셨다고요. 큰아버지도 크게 부인하신 적 없고요. 이 문제는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이에서 적어도 거짓말은 없었을 거라 생각해서 올린 글이에요. 저는 베트남 전에 대해 제대로 모릅니다. 만약 오류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5번. 솔직히 쓴이가 대댓글로 말했다는 그 연세에 제사만 안 지낸 게 아니고 명절에 얼굴도 안 보일 정도면 그 친가 쪽 사람들 사이에서 쓴이 엄마는 곱게 말해도 굉장히 상식 바뀐 사람이었을 거다 이거죠. 지금 시대 눈으로 봐서 뭐가 문제냐 할 거면 50년 뒤엔 비록 친형제 사이라 해도 아이고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런 말 나온다고? 같은 거죠 뭐. 대댓쓰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 엄마도 아주 오래된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무렵에 일 관두고 저희 아버지 혼자 외벌이로 살았던 겁니다. 당연히 그때 친가 식구들 모두 이해를 했고요. 2번. 많은 댓글 조언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왜 일을 그만둔 거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이게요 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전적인 신장 관련 질환이 크게 악화돼 결국 퇴사를 했던 거고 또 치료받으면서 시댁에도 양해를 지속적으로 구했어요. 지금은 다행히 많이 호전됐습니다. 여하튼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외벌이, 엄마는 병을 지속적으로 치료하셔야 했고, 또 김해랑 서울 너무 멀기도 하죠. 그래도 병에 앞서 저희 엄마가 명절에 소홀하셨던 건 맞습니다. 이건 맞아요.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병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직접 지켜본 입장에서 아버지가 당신 형제들에게 바쳤던 그 진심을 무시하는 거, 이건 완전히 별개죠. 다른 문제라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울분이 가라앉질 않아서 글을 올렸던 거였어요. 그냥 여러분 말씀대로 연을 이대로 끊는 게 답이긴 하겠죠.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아이고, 뭐 그리 복잡해. 다 떠나서 장례식이 안온 시점부터 이미 친척도 뭣도 아니니까 연 끊어요. 2번. 아니, 그 1억은 당연히 반드시 꼭 갚아야 할 돈인데 빌린 주제에 1억 갚았다고 된거 아니냐고? 이뭔 소리야, 이거? 당연히 갚아야 할걸 갚았다고 퉁치려고 대충 장례식도 안 오고 와 미쳤구만. 3번 혹시 쓰니 아버지 혼자만 대학 보낸다고 집안이 몰빵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네 사람 모두 대학을 나왔어요. 큰아버지는 석사까지 했고, 고모랑 작은아버지는 전문대를 나왔죠. 그리고 작은아버지 학비도 이거 전부 다 저희 아버지가 댔대요. 넉넉했던 집안은 그때 당시 사업을 하던 저희 할아버지가 갑자기 급사 돌아가시게 되면서 동시에 몰락을 했다고 해요. 4번. 솔직히 형제들 잘 챙기고 집안에 잘했다는 건 쓴이가 하는 말이고, 저쪽 말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사람이 그것도 친형제가 죽었는데, 어? 다른 형제들이 오지도 않고 돈 10만 원 보냈다고? 이거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5번. 근데 상식적으로 이거는 중립기여를 받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쓰니 아버지가 진짜 좋은 사람이었다면, 아버지 형제들이 진짜 저랬을까? 아니, 뭐, 한 명, 두 명은 뭐가 틀어져가지고 그럴 수 있다 쳐도, 단체로 이런다는 거, 과연 나는 못 믿겠는데. 대댓글. 에이, 그런 건 이미 빌려줬던 1억에서 끝났죠. 가족끼리도 돈 1억 빌려주는 경우 진짜 없다고. 어? 쓰니는 부유해가지고 돈 100, 200을 해도 문제될 게 없겠지만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사는 게 오지게 힘들어가지고 그 10만 원도 후달릴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보나? 그리고 사람은 뿌린 그대로 거둬두는 거라고 했어. 뿌린 그대로. 그런 거에 불만 갖지 말고 그냥 네 삶이나 살라고. 알았냐? 대댓글. 글을 다시 읽고 댓글 다세요. 이게 뭔 소리냐, 진짜. 아니, 10만 원이든 뭐든 찾아가서 그 정도 성의 한 거면 된거 아뇨? 그런데다 돈 그렇게 쓸것 같았으면 옛날에 빌렸던 1억부터 상환했을 거란 생각은 안 해보냐고. 아이고, 한심하네. 2번. 아니,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아무도 안 왔다고, 이 새끼야. 다시 읽으라고. 왜 제대로 읽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잠시 후 2부에서 왜 아무도 안 왔는지에 대한 그게 풀립니다. 제목에 썼죠. 과일 때문이라고. 아니, 장례식이랑 과일이랑 뭔 상관이야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조금 이따가. 감사합니다.